열흘 넘게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양지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1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. 누적 확진자가 무려 226명. 전체 병원 인원의 3분의 2가 걸린 상황인데, 이러다가 전원이 확진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확진자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했지만, 울산 양지요양병원에는 19명이 또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무려 226명이나 됐습니다. 전체 병원 인원 343명 가운데 3분의 2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. 특히 환자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서 71명을 시작으로 검사를 할 때마다 38명, 또 38명, 그리고 17명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 환자 212명 가운데 모두 164명이 감염되며 무려 77%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올해 초 일본의 폐쇄된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태처럼 이러다 전원 다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.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는 확진자가 내뿜는 비말을 차단할 음압병상도 없고 극소수의 의료진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모두 돌봐야 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. 이제 음성인 환자만이라도 별도의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근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빈 병상이 없어 울산 방역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민간 병원에서 그 기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, 그 다음에 기존 그 의료진들이 이제 어떤 부담감,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. 울산의 방역 당국이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고령의 지병까지 있는 환자들은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또 10명은 중증인 상태입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